안녕하세요. 소문난 맛집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리포터 김국하입니다. 가을이 많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는데요.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 맛깔나는 요리가 있다면 식탁이 훨씬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겨울철 별미, 매콤한 맛이 일품인 코다리 요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공산 동화사와 갓바위가 갈라지는 이곳 백안 삼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 대가 코다리,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보시죠.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겨울철 별미하면 역시 코다리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곳 백안 삼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 대가 코다리, 다른 코다리 전문점에 비해서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깔끔하게, 네, 또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심정으로 무한 리필로 내고 있습니다. 네. 아유, 무한 리필 여기서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손님들이 모두가 다 너무 맛이 있다. 네. 또 간이 맞다. 네. 또 이제 배가 부르다. 네. 너무 음식이 입에 착착 붙는다고 자기들끼리 소문이 나가지고 멀리서부터 찾아보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무한 리필도 있다 보면은요, 혹시 가격 면에서 너무 물건이 이렇게 딸리다 보면은요, 이게 원가가 조금 미치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네, 뭐 일단 봉사한다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뭐 남고 뭐 마진이 많이 남고 안 남고를 떠나서 일단 내 가족이 먹는다, 또 내 집에 귀한 손님을 대접한다 하는, 네,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마음이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이미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네. 대가 코다리찜,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가 코다리찜, 맛있어도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대가 코다리찜, 최고! 많이 찾아주세요.